안녕하세요.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의학 박사 닥터 M입니다. 강아지마다 두려움의 대상이 다른데요. 계단에만 가면 오르지 못하고 얼어붙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주인이 계단을 올라가서 아무리 불러도 강아지는 계단 밑에 딱 붙어 서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요. 도대체 이런 강아지는 왜 계단에만 가면 이렇게 얼어붙어 꼼짝하지 않는 것일까요? 강아지가 계단을 두려워해 오르지 못하고 얼어붙는 이유는 과거에 계단 오르다 좋지 않은 경험을 했거나 다리가 불편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강아지가 계단을 오르지 않는다면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슬개골탈구나 골관절염, 고관절 이후 형성이나 십자인대 파열 등 다리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 이상이 아니고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이 문제라면 훈련을 통해 계단 오르는 것이 더 이상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즐거운 일이라는 점을 가르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간식으로 유인해 우선 강아지를 한두 계단만 오르게 해봅니다. 주인이 계단 위로 올라간 다음 강아지가 한 걸음만 계단을 올라오면 먹을 수 있는 곳에 간식을 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오르게 해보는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앞으로 강아지 관련 이런저런 궁금증을 풀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버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 M이었습니다.